안녕하세요. 장사 원프로입니다. 장사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직업이죠. 마음만 먹으면 시작할 수 있고 특히나 식당 하나는 요즘 아무나 차릴 수 있다 보니까 장사를 참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 차리지 않더라도 손님으로 이런저런 가게를 가보면 내 마음에 드는 가게 그리고 반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가게가 생기죠. 식당 사장님들도 본인이 직접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밥 먹으러 커피 마시러 다른 가게에 갈 것이고 식당을 차리기 전에 분명히 손님의 입장으로 많은 가게들을 다녀봤을 텐데 식당을 차리면 이상하게 손님들의 마음을 오히려 더 까맣게 잊고 운영을 하게 돼요. 물론 장사에 지쳐서 고되고 힘들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아주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운영 방식을 살짝만 비틀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기에 오늘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손님 입장이든 식당 사장님 입장이든 분명 자기만의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장사, 인사이트 없이는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통찰력은 어디에 갖다 대도 다 쓸모있는 놈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조용히 음식만 먹고 나오고 싶은데 유독 말을 많이 거는 식당이 있어요. 저도 식당 사장님들과 수다를 심하게 떠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런지 통상적인 인사만 하고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중에는 단골 손님이라고 말 한마디 더 건넨다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 가게들이 참 많습니다. 단골들 중에서는 아는 척 하는 걸 좋아하고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오히려 그렇지 않은 손님들이 더 많다는 걸 여러 설문조사에서도 많이 밝혀졌었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단골들에게 기본적인 친절함은 가지되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말자가 돼야겠죠. 설사 그 단골이 수다 떠는 걸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단골들의 기분이 늘 같을 수는 없거든요. 기분 안 좋은 날 사장님이 수다를 떨면 그 단골은 오히려 부담감을 느낄 테니까요. 아주 조금 중요한 건 바로 멘트인데요. 상황에 맞게 멘트를 치는 게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면 세상 모든 사람은 외모 칭찬도 좋아하지만 특히나 본인의 외모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에 대한 칭찬을 더 좋아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이건 연령대를 아우르는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기도 한데 이를테면 학생들에게는 신고 있는 나이키 신발의 이름이나 품번을 물어본다든지 뭐 요즘 애들은 운동화 이름 다 거의 알거든요. 품번까지 모르더라도. 그리고 성인 여성 손님은 하고 있는 귀걸이라든지 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거죠. 남자들은 뭘 하냐고요? 전 개인적으로 시계에 관심이 많아서 시계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그날따라 돋보이는 아이템을 칭찬하기도 해요. 모자나 옷도 좋은데 이 모자 칭찬했다가 모자를 받은 경우까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직접 말이에요. 의도치 않게 말이죠. 땡 잡았죠. 과도한 단골과의 투머치 토킹은 오히려 단골의 마음을 모르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래요. 무한리필이 한참 뜨고 있죠. 프랜차이즈 무한리필은 그나마 낫지만 개인이 창업한 무한리필집을 가보면 다시는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유는 맛도 아니고 품질도 아니며 그렇다고 가격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유는 바로 동선입니다. 무한리필에서 이 동선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데요.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놓고 본사에서 이런 기본 동선을 다 짜놓죠. 그리고 각 매장에 맞게 새로 동선을 짜기도 하고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통찰력이 부족한 본사는 크게 생각치 않고 배치를 하기도 하는데 개인이 배치한 무한리필 식당의 경우는 동선이 민망한 동선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아요. 매번 음식을 밑반찬을 가지러 갈 때마다 사장님과 이렇게 눈이 마주친다거나 직원들과 눈이 마주치는 거죠. 또는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소변을 보는 남자의 엉덩이가 윙 하고 보인다거나 바로 앞에서 입안에 있는 음식을 마구 씹어먹는 손님과 눈빛이 마주치는 거죠. 이외에도 이 민망한 동선이라는 건 수없이 많은 상황을 발생시키는데요. 특히나 사장님과 직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 민망함이 올라가게 되죠. 그나마 직원들의 성향이 다행적으로 친절하고 미소가 많으면서 온화하다면 상관없지만 직원 중에 조금이라도 눈매가 사납고 미소가 전혀 없는 인상이 그다지 좋지 못한 직원이 있다면 말 그대로 눈치가 보이게 되는 거죠. 무한리필집은 절대 눈치가 보이면 안 됩니다. 손님 입장에서요. 자, 셀프바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동선은 꼭 생각해보시고 처음부터 배치를 하셔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면을 여지없이 보여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무한 리필이든 셀프바든 손님들이 가져가서 먹는 것 자체를 다음에 꼭 다시 올 손님으로 치부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속내는 안절부절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손님이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다음에 또 한번 방문할 손님이기 때문에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러려면 무한 리필, 셀프바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격에 안 맞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전에 음식 재활용에 관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손님들은 늘 식당을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언론이나 인플루언서들이 몇몇 질 나쁜 식당 사장들이 하는 행태를 여지없이 보도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식당까지 싸잡아서 위생이 안 좋은 식당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사전에 차단하는 게 맞겠죠.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몇몇 분들이 카톡도 주시고 메일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손님들에게 우리 식당은 음식 재활용을 하지 않는다고 어필하냐라고 말이죠. 가장 쉬운 방법은 치울 때 손님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서 버리는 게 맞죠. 재활용을 하려면 그대로 가져가야 하니까요. 다만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심하게 일명 짬밥이 된 음식물 쓰레기를 보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식당 벽면에 써붙이는 게 제일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써붙이는 방법에 따라서 손님들의 생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식당은 반찬 재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는 너무 뻔하고 오히려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손님들에게까지 반찬 재활용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먹고 남은 음식은 포장해드립니다 혹은 먹고 남은 음식은 포장용기에 담아가세요 라고 적어놓는 게 나을 수 있어요. 포장용기는 한편에 꼭 비치를 해놔야겠죠. 뭐 굳이 비싼 포장용기 말고 저렴한 걸로 준비를 해도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싸갑니다. 그리고 싸가는 손님이 있다면 그 손님은 반드시 다시 또 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고요? 양과 맛에 만족했다는 뜻이거든요. 특히나 혼자 자취하는 사람들은 남은 반찬 싸가는 그거 엄청 좋아하는데 눈치 보여서 못 싸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이 식당은 남은 걸 싸가라고 떡하니 벽에 써붙여 놨으니 친구를 데리고서라도 이 식당에 오는 거죠. 반찬 재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건 은연중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게 뻔하고요. 요즘 남은 음식 싸달라고 하면 표정 바뀌는 사장님들 참 많거든요. 미소 지으면서 친절하게 싸주시면 그 손님 재방문율은 99%가 될 겁니다. 분명합니다. 특별한 케이스이기도 한데요. 양이 많아서 부담스러운 곳, 자주 가는 단골집이나 혹은 지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중에는 유독 반가운 마음에 그리고 잘해주고 싶어서 양을 산더미처럼 쌓아주는 곳이 있어요. 메인 음식뿐만 아니라 밑반찬 역시도요. 그런데 이거 당사자들은 괜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 가게일수록 남으면 포장해달라고 하기도 민망할 경우가 많아요. 평소 그 지인이 손님 흉보는 얘기를 들었거나 포장용기 값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다면 더더욱 얘기를 못하게 되죠. 때마다 그렇게 양이 많이 나오니까 항상 남고 남는 걸 싸가자니 모양도 빠지고 싫어할 것 같고 말이에요. 식당은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기 때문에 지인이든 아니든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작은 정성을 보여준다거나 말이라도 지인이라면 특별히 맛있게 만들었다, 오늘 내가 끓인 된장 중에 제일 맛있는 된장찌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서로 부담 없이 계속 방문할 수 있는 멘트가 되겠죠. 지인이 왔는데 더 챙겨주고 싶어서 안절부절, 사장님의 그 마음 지인도 다 압니다. 그냥 더 친절하게 센스 있는 멘트로 부담감을 안 주는 게 오히려 계속 오게 하는 길이에요. 식당 사장님들은 절대 모르는 손님들의 마음,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죠. 제가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통찰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쨌든 여러분에게도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댓글을 보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니까 최대한 여러 의견 달아주시고요. 구독 누르시고 장사 이야기, 영업 이야기, 자영업 이야기 받아보시고 좋아요 누르시면 오늘 하루 행복해지실 거예요. 알람 설정은 로또 확률을 높여준다고 하고 싶네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곰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